오늘도 날이 굉장히 춥네요. 아우, 이 겨울 언제 끝나지? 빨리 겨울이 끝나야지 내가 좀 옷 좀 벗고 다닐 텐데. 근데 날씨는 추운데 눈은 안 내려. 좀 눈 좀 이렇게 펄펄 내렸으면 좋겠는데 눈이 안 내려서 좀 아쉬운 겨울이에요, 이번 겨울은. 근데 또 이러다가 갑자기 3, 4월 되면 갑자기 눈 내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쵸? 저는 또 오랜만에 외출을 나왔는데요, 뭐 아나운서 한석준? 뭐 한석준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뭐 자기가 전직 무슨 KBS 아나운서라는데 그분이 좀 저를 만나자고 하네요. 아이씨,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나한테 오라가라야. 어쨌든 그분이 그 사무실이 제가 사는 곳 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망원동 쪽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봅시다. 카메라 아저씨. 응? 카메라 아저씨야? 카메라 아저씨. 맞아, 카메라 아저씨다. 집 근처이기 때문에 오늘은 딱히 차를 타고 움직이진 않을 거고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겁니다. 아, 지하철을 타본 지가 거의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요. 교통카드가 있는지 모르겠네. 와, 지하철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진짜 오랜만에 타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 주부는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제발 남자 주부들의 커뮤니티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뛰어가야 되겠어요. 교통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되겠지? 다행히도 잘 동작을 하네요. 오랜만에 교통카드를 써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잘 되네요. 어때? 나가자. 사무실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날 집에서만 있다가 유튜브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도 나와보고 완전 좋아.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이 근처 어디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사무실이? 나 지금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근처에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하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좀 범상치 않습니다. 아예 오셨어요? 예, 제가 지금 근처에 온 것 같은데 여기 하얀색 건물 맞는가요? 골목 안으로 들어오시면 네, 오토바이 서 있는 골목 들어오셨어요? 오토바이 서 있는 골목? 예, 오토바이 서 있는 골목. 오토바이는 사방에 다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그분을 만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 카메라 쓰시는군요. 네네네. 이 카메라 이렇게 그 좋다 그랬는데. 누가 소개, 대도서관님이 네, 여친캠이라고 그거 쓰면은 고정 따로 안 해도 잘 나온다고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집안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저희 PD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랑 같이 프로그램 같이 계속 만들던 PD인데 네, 요새는 저희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죠. 제가 편집을 너무 못하니까 아, 저걸 카메라 두 대로 안 하고 하나로 만드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어느 정도 아픈가요? 그랬더니 아 이거 고래 잡는 것보다 더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랑 비교 안 된다는데 진짜 아프다 그러던데요? 그거. 현빙으로 딱 바라보면 활동하는 애들이 없어. 근데 그거 약간 슬플 것 같기도 한데. 아 제 속이요. 아직도 제가 제 속이 안 돼요. 주부 아빠 채널에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아빠 곰 채널에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빠 곰 채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두 아이 아빠 주부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디 제이. 예. 네. 저희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친해 보이는데 10분 전에 처음 만난 사이고요. 네,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아빠 곰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육아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부 아빠님이라는 채널을 보게 돼서 주부 아빠님 한강에서 혼자 막 카메라 세워놓고 위에 점프하시는 거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 구독자 수도 나랑 비슷하네. 라고 했는데 한 2주 만에 예, 2만 넘었죠, 이제? 네, 2만 3천 어제. 와, 뭐 그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같이 가는 분은 아니겠구나. 그럼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침 저희 사무실 옆이어서 뵀으면 좋겠다고 인터넷 세상을 뒤져서 연락처를 찾아서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되게 신기했어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알고 나한테 연락을 했지? 사칭계정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어디 가서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네. 이분이 공대 출신이래. 그래서 아 맞아요. 아 혹시 나한테 해킹을 했나. 아이고. 근데 덕분에 제가 개인정보를 이제 좀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아 좀 예. 지우셨어요? 아 구글 보고 나서 아, 안 되겠다. 이제 노출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분이 진짜 한석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 저요? 뭘 생긴 확인해. 게 그냥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어떤 방송 인물 아니에요? 아, 진짜 한석준 맞아요? 그냥 네. 우리가 이분이 진짜 한석준인지 아니냐를 우리가 아. 우리끼리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아, 네. 우리가 좀 네. 인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인증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인증을?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인증하죠? 어떻게 인증하죠? 연예인을 굉장히 네. 방송 인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인증을 네. 받아야 되죠. 저를 잘 아는 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희 와이프가 있습니다. 제가 아, 와이프한테 그래요? 연락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잖아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있잖아 나 지금 여기 아나운서 한석준이라고 주장하시는 분하고 지금 옆에 같이 있는데 목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방송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잖아. 말 좀 한번 해볼래?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세요. 네, 저 네. 모자이크 쳐 있는 얼굴은 많이 뵀어요. 자동차 네. 타셨을 때 그 저기 왼쪽 귀 부분은 좀 봤고요. 그 모자이크 쳐 있는 것만 뵀어요. 진짜 아나운서 맞으시다. 그죠? 네. 너무 좋으시네요. 주부 아빠 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요? 저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네,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즘요? 네. 삶의 메인이 애 키우는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한석준 씨가 어떻게 보면 늦둥이잖아요. 완전 늦둥이죠. 모든 대화가 아이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삶의 주력이 좀 글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애 낳았다고 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했고. 그때 그러셨죠. 너 되게 좋아하고 네 애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애를 매일 보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네.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웬걸 제가 제 인스타 봤더니 애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한석준 씨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45이죠. 제 토끼띠. 와, 네. 수능 1세대. 옛날 사람이네. 옛날 사람. 200점 만점. 몇 년 전 이야기죠? 몰라요. 93년이니까 26년 전? 아 26년 전이네. 근데 지금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이나 됐는데 네. 황금 직장에 그냥 나와버리셨어요. 아 나왔을 때는 41살이었나?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한 것들을 다시 쭉 보니까 네.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뭔가 머리가 그때 네,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도 일하는 면에 있어서도 어떤 큰 전환기가 아니었나. 대조직에 있으면 뭐 지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편이에요. 저는 그래도 되게 혜택받고 제가 원하는 걸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뉴스 진행 같은 건 거의 안 했고 제가 원하는 교양하고 예능 스포츠 MC만 주로 했기 때문에 되게 혜택받은 편이긴 한데 네. 전 뉴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훌륭하죠. 그거 할 사람 따로 있는 거고 난 싫으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갔더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절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딱 왔을 때 나와 이 조직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있을 거면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봐도 그걸 안 할 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뭐 후회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 처음에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방송한 횟수가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출연료를 받으면 5번도 안 되는데 6개월 동안 가면은 이게 삶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삶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아나운서가 또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한테서 봤을 때는 많이 버는 축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 많이 버는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많이 쓰니까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때는 굉장히 편안한 척하고 근데 사실 나는 없고
이중적인 상태를 한 6개월 정도 유지를 했어요. 그게 되게 힘들었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는 지금은 거. 그 벌이 자체는 원래 버는 걸로 생각하면 벌이 자체는 훨씬 낮이긴 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사실 방송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뭐 디자인 일을 하시건 프로그래밍을 하시건 네. 이런 분들 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다 저한테 공감하실 텐데 그런 일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걱정이 그게 이번 달까지만 벌고 다음 달부터는 안 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였냐면 카드 값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줄였어요. 그러니까 카드 값을 줄였다는 게 신용카드를 줄이고 체크카드 비중을 늘렸어요. 근데 이게 한 방에 못 가요. 다음 달에 만약에 안 벌리면 내가 어떻게든 안 쓰고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 쓸 때는 내가 안 쓰고 버텨서 한 달치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빡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카드로 옮기는데 5개월이나 걸렸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회사를 나가서 혼자 활동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직종에 계신 분들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일단 그게 우선이에요. 일단 빚이 없는 상태로 가야 조금이라도 어려워도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플러스로 할부 하지 마세요. 할부 안 좋아요. 할부 진짜 무서워요. 할부 안 좋아요. 네. 할부 절대 공짜 아닙니다. 할부 안 좋아요. 요즘 한석준 씨처럼 많은 방송인들이 네. 유튜브를 막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 요즘 방송인들이 보는 그 유튜브에 대한 생각들이 좀 어때요? 이게 예전에는 그 아프리카 TV 막 나오고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방송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 하자 그랬으면은 뭐 화도 아마 안 냈을 거예요. 하도 어이없는 소리랑 그래 이렇게 말았을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아프리카 TV보다는 유튜브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강력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 핸드폰으로 각 TV를 보는 세대들 요새 방송 예능 만드는 거 보면 크고 좋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막체가 커졌어요. 왜냐면 여기서 자막을 볼 때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자막체가 커졌거든요. 변화를 따라가요. 근데 요즘 10대는요 TV 안 보는 것 같아요. 아예 다 유튜브 보는 것 같고 네. 저희 아이들만 봐도 집에 오면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봐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게 바뀌면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방송인들도 뭐 이번 세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는 약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방송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 도전도 많이 하시려고 하고 지금 진짜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엄청 한때는 팟빵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팟캐스트들 되게 많이 하기도 했는데 물론 우리 저기 전현무나 이렇게 아예 바쁘신 분들은 또 네네. 생각할 틈이 없죠. 현무가 언제 그걸 하겠어요? 일주일에 방송 8개, 9개인데 언제 하겠어요? 걔는 못하고 이걸로 뭐 벌이가 좋은 사람들이 뭐 얼마 벌었다니까 그거에 혹하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좀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혹할 만큼 돈을 버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것까지는 별로 기대 안 하고 네. 저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해주는 새로운 시청자층, 새로운 팬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 거죠. 일반인, 방송인 출신이 아닌 일반인들이 네. 방송 출신들이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줄 몰랐는데요? 왜냐면 네. 아니 나는 아무것도 그동안에 어떤 인지도도 없이 이걸 하려고 해서 너무나 힘든데 이건 반칙이다. 자기는 인지도도 있고 이렇게 막 유튜브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정도 인지도도 필요하시다면 저 연락 주세요. 저는 합방하는 거랑 뭐 합동 라이브 이런 거에 되게 열려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저는 진짜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시는 게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방송인들은 그런 것들을 누가 다 해줘요. PD가 해주고 작가가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송인들은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상하고 기획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려니까 그걸 기획하고 구상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거든요. 안 해봐서.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일반인인데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지. 방송 출신이라고 해서 유튜브가 더 쉽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예. 방송 출신이라 이 사람이 하는 거에 관심을 갖긴 쉬울 것 같아요. 네. 방송인이라고 해도 지금 원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 되시죠? 2만 5천 명. 2만 5천 명. 근데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 1천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인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유튜브가 더 잘 된다 이렇게는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솔직히 숫자 연연 안 하기 너무 힘든데 저 지금 4,000시간이 안 됐거든요. 3,500시간 됐는데 네. 지금 안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영상을 만들자는 쪽으로 지금은 포커스를 계속 맞춰가는 중이에요.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아 근데 되게 힘들어요. 방송인과 방송인 아닌 분들을 비교해 볼 때 이분들은 저희들의 그런 게 약오르겠지만 약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겠지만 저희들은 또 뭐냐면요. 저희들은 한 번도 이렇게
안 주목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KBS에서 방송할 때는 시청률 2% 나오면 망했다 그랬거든요. 요새는 2%가 성공이긴 한데 1%면 뭐냐면요. 인구 5천만 기준으로 50만 명이 봤다라고 저희가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거는 500명이 보잖아요. 네. 5만 명도 아니고 500명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0.0000 몇 프로의 시청률. 예전 KBS 같으면 야 그런 건 시청률이 아니고 칼라바야. 우리 이제 밤에 화면 조정해서 칼라바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칼라바 시청률이 2%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2% 안 나오면 나 칼라바라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많이 받으시겠네. 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네. 결국은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수밖에 없죠. 올해 그 구독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목표. 아, 저는 솔직히 구독자에 대한 목표보다는 네. 영상 조회수로 네. 만 이상이 찍히는 영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 명한테 계속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익숙해요. 원래 방송인들은 계속 선택받는 직업이라. 아, 그렇군요. 그럼요. 우리는 계속 누군가한테 저의 능력, 저의 인지도, 저의 뭐 인기 이런 걸 평가받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라. 유튜브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게 어렵죠. 그리고 편집을 어느 선에서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TV처럼 하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더라고요. 방송에서 있었던 개념을 완전히 그냥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네. 현재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그 한석준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네. 굉장히 방송스럽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네요. 네. 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네. 전현무 오상진이 맨날 놀려요. 우주에서 제일 재미없대요. 우주에서. 우주에서 제일 재미없는 거 1, 2위가 저하고 강타라고 맞는 놀려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석준은 기억이 나서 검색을 할 때 한석준은 치는데 파파곰이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네. 채널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빠곰입니다. 아빠곰. 네, 아빠곰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지금 한석준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를 요즘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유튜브에서 나는 무엇을 대표로 하고 있나? 내가 누구를 대표해서 지금 이 영상으로 내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나?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주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네. 주부 카페를 가봤어요. 남성 주부 카페. 그 천 명 있는 거기요? 네. 가봤더니 거의 죽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나 들어갔다 말았는데. 근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 주부 아빠가 17만 명이라는 거예요. 많다. 이렇게 많은 주부 아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 그리고 카페를 가보면 왜 그냥 카페는 그냥 다 죽어있지? 아, 내가 지금 유튜브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의 주제를 어떻게 한번 정해볼까 했던 게 바로 주부 아빠 지금 어디선가 숨어있는 숨어는 있지만 이렇게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 세상에 나와보자. 그러면 그분들 용기도 얻고 힘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만나뵈어서 너무 저 반갑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집도 가까운데. 네. 네. 진짜 자주 놀러 와도 돼요? 낮에 어차피 네. 좀 심심하시잖아요. 아니, 뭐 바쁘신 거 아니에요? 스케줄 때문에. 낮에 와서 이렇게 네. 저희랑 또 시간 보내면 저희는 그만큼 야근하면 되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괜찮아요. 아, 예. 야근은 이제 더 이상 내 라이프 생활이 아니니까. 주부 아빠 구독자 여러분도 저한테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신 게 있다면 그걸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또 저한테 도움되는 얘기들이어서 더 감사하고 그래요. 싱포유 만들었고 보이스코리아 만들던 PD거든요. 이웃집 찰수도 있고. 아, 탑밴드 했었구나. 정말 자주 오세요. 진짜 네. 빈말이 아니라. 아니 뭐 이렇게 가까운 것도 진짜 인연인 것 같고.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아유, 조심히 가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자, 오늘 이렇게 아나운서 한석준을 만났습니다. 참 유튜브 오래하고 볼 일이죠. 제가 언제 이렇게 KBS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만나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누가 됐든 이렇게 뭔가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아나운서 한석준 씨도 지금 보면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 넘으셨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40대 좀 넘으면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석준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주부아빠였습니다.